자, 팀 쏘가리 괜찮아요? 네, 여름 특강으로 시작한 렉처 일정이 뭐 여러 가지 일정들 그리고 이런 것들 미뤄져서 루어낚시 편이 지금 7편이죠? 7편이 가을까지 왔습니다. 뭐 추석 명절 연휴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늘어졌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편, 두 편. 말씀드렸던 웨이딩 관련 용품까지 12편, 완편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루어에 관련돼서 얘기 드려볼게요. 쏘가리 낚시 루어에 관련돼서 얘기 드려볼 거고, 사실은 쏘가리 낚시에서도 루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 낚시나 다른 바다 낚시나 다른 낚시에 비해서는 사실은 쏘가리 낚시는 좀 간단하게 간편하게 종류가 많지 않은 루어를 가지고 좀 집요하게 공략하는 그런 스타일로 낚시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쏘가리 낚시에서 루어는 일단은 뭐 강에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주로 강에서 하고 쏘가리가 강에서 나오는 강에 존재하는 베이트를 먹기 때문에 그리고 쏘가리는 100% 99% 이상이 어식어죠. 물고기를 먹습니다. 뭐 새우라든가 날벌레라든가 이런 것도 공격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공격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는 거의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물고기를 이미테이션한 루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낚시를 시작했던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80년대 이제 처음 쏘가리 낚시가 시작된 태동기서부터 시작된 쏘가리 낚시의 1세대 루어들은 스푼입니다. 스푼 뭐 스피너도 쓰고 다른 종류들을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푼을 썼습니다. 이렇게 금색 스푼, 은색 스푼 두 종류. 저 어렸을 때 조끼 주머니 한쪽에 은색 100개, 금색 100개 넣고 이거 바닥에 다 끊어먹고 와가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 루어를 쓰는 선배들의 가르침, 렉처였죠. 그 정도로 좀 무모하게 바닥 낚시 공략했던 루어가 이제 스푼이고요. 그때는 뭐 20g짜리, 21g짜리 스푼, 15g짜리 스푼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무거웠죠. 15g도 가볍다고 해서 물살에 많이 흐른다고 해서 그때는 쓰지 않았는데 주로 21g, 25g까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겁게 썼고 크게 썼습니다. 미꾸라지 스푼이라고 많이 했고 그랬죠. 그리고 금색 스푼, 은색 스푼을 썼는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또 지침이 흐린 물에서는 금색이 잘 먹고 맑은 물에서는 은색이 잘 먹는다. 뭐 섬진강에서는 은색 스푼이 잘 먹는다. 뭐 요런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금색, 은색 두 종류를 많이 썼고 지금은 이제 스푼도 8g이라든가 뭐 6g까지 마이크로 스푼 개념에 가까운 그런 스푼들을 쓰고요. 10g 이상은 잘 안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스푼이 가벼워지고 루어가 가벼워지고 작아지는 이유의 요소들 중에는 라인이 가늘어지고 질겨지고 했던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스푼을 많이 안 쓰죠. 거의가 아니라 뭐 저 역시도 스푼을 전혀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스푼은 예전에 존재했었던 루어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푼 루어 90년도 중반까지 그렇게 썼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따로 스푼을 따로 배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예전에 썼었다. 그리고 스푼은 또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멀리 던질 수 있지만 입질을 받고 나서 잘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늘이 이렇게 좀 트래블 훅 바늘이 3개짜리가 뒤쪽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좀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스푼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낚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뭐 크게 이제 스푼 그리고 지그헤드하고 웜 조합 그리고 미노 이렇게 세대로 나뉘는데 일단은 스푼은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웜이 있죠. 웜. 한때는 이제 스푼하고 웜하고 중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푼을 쓰는 분들하고
또 웜낚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좀 알게 모르게 신경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스프는 정석이고 웜은 약간 사파의 테크닉이다 이런 정도로 웜낚시가 조과는 좋긴 했지만 생미끼 낚시에 준하는 그런 정도로 약간은 웜낚시를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워낙 조과가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웜낚시가 세대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90년도 중반 이후부터 2000년도, 2010년 무렵까지는 거의 웜낚시가 지배를 했던 시절이었고 쏘가리 낚시를 거의 웜낚시로 많이 했고 그리고 웜낚시로 대별되는 어떤 스타일들이 밤낚시 그리고 가볍게 뭐 이런 스타일들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웜낚시를 많이 했고요. 웜으로 뭐큰 것도 많이 잡고 마리수도 많이 잡았는데 웜낚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웜은 지그헤드하고 웜하고 조합해서 사용을 했고요. 최초에는 뭐 4분의 1 온스에 3인치 그로범이 주종을 이뤘다면 나중에는 16분의 1 온스, 24분의 1 온스, 32분의 1 온스까지 쓰면서 1.5인치 아주 소형, 1인치 소형 웜들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조금 이따 웜낚시는 사용 방법 설명해 보겠고요. 그렇게 이제 웜 세대가 지나고 나서 2007년, 8년부터 조금씩 쏘가리 낚시에 민호울을 사용하는 그런 조류들이 어떤 그런 기류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도 저 역시도 민호를 사용해보고 싶어서 많은 뭐 민호도 구해보고 준비를 해봤지만 잘안 맞았던 게 라인이 굵었습니다. 라인이 굵어서 소형 민호, 쏘가리가 잘 먹는 소형 민호를 캐스팅하기에는 라인이 좀 굵어서 어려웠는데 2009년, 10년 무렵부터 이제 파이어라인이라는 버클리에서 나왔던 종류하고 그리고 파워프로라는 라인, 또 그런 라인들이 캐스팅이 쏘가리 민호를 멀리 캐스팅할 수 있는 1호 정도의 가벼운 라인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민호도 또 송어 일본 계류 송어 낚시하고에 접목된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서 민호도 소형 민호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쏘가리 낚시가 뭐 최소한 70~80% 이상이 민호 낚시를 주로 민호를 사용해서 쏘가리를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민호에 보면 초창기 때는 뭐 8cm 정도 되는 큰좀 제법 큰 민호를 서스펜드 타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쓰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5cm 정도 되는 4.5cm, 5cm, 5.5cm 정도 되는 소형 그리고 또 납작한 측편되어 있는 소형 싱킹 민호를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방식으로 민호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고요. 거기에 뭐 최근에는 또 포퍼라든가 또 민호도 여러 종류를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쏘가리 루어 낚시의 어떤 변천사가 루어의 변천사가 한 30년 가량에 걸쳐서 쭉 변해왔던 그런 걸 가볍게 좀 터치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루어의 종류, 그 루어의 변천사에 대해서 좀 한번 가볍게 알아봤고요. 쏘가리 낚시 일단은 뭐 스프는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패스를 하고요. 쏘가리 스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큰 이정표가 한국 루어 스푼이죠. 한국 루어 스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뭐 미꾸라지 스푼, 틸24, 틸21, 뭐 여러 종류 스푼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그헤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그헤드는 우리가 지그헤드하고 이제 미노 웜하고 조합해서 쓰게 되는데 웜은 보통 최근에는 2인치, 요게 2인치입니다. 2인치 요런 C타입의 요런 C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꼬리가 C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요런 2인치 그로범에 지그헤드 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합하는 방식은 꼬리가 휘어 있는 쪽으로 지그헤드 바늘을 끼워서 바늘의 갭만큼 집어넣은 상태에서 집어넣고 저는 꼭 몸체가 밖으로 이렇게 휘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꼬리의 방향과 바늘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지금 요거는 2인치고요. 요거는 1.5인치입니다. 꼬리가 없기 때문에 0.5인치 정도가 짧게 표현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런 이제 요거를 새드 스타일이라고 그러는 새드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꼬리가 짧은 새드 스타일의 웜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집어넣고 바늘의 길이만큼만 집어넣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웜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곡선이 되도록. 왜냐하면 베스 같은 경우는 이제 8분의 1온스, 10분의 1온스, 16분의 1온스 지그헤드를 작은 걸 쓰더라도 웜 자체가 4인치, 5인치가 되면 꽤 길고 웜에 뭐 소금이 함유된다거나 해서 길이가 좀 길어지면서 비거리도 많이 나오고 길이가 길면서 웜이 돌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쏘가리에서 사용하는 그러범들은 길이가 짧고 무게가 없기 때문에 지그헤드의 무게만으로 던져야 되고 힘껏 캐스팅하다 보면 이게 많이 돌면서 날아갑니다. 돌면서 날아가면 라인 트러블이라든가 낚시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밖으로 이렇게 해서 이 꼬리가 이제 물에서도 움직임을 좋게 해주지만 날아갈 때 방향타 역할을 해주게 프로펠러 역할, 프로펠러? 방향타, 키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여기 밖으로 이렇게 휘어주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끼는 걸 알아봤고요. 요런 기류들이 있어요. 뭐냐면 쏘가리 낚시에서 베스 낚시하고는 반대죠. 베스 낚시에서는 프리지그라든가 다운샷이라든가 이런 거를 베스를 쉽게 잡는 어떤 초보자분들의 스킬이라고 보고 하드베이트를 잘 쓰는 걸 고급 스킬이라고 본다면 반대로 쏘가리에서는 미노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입문자분들이 미노우를 처음 사용하시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밑걸림이 심하고 운용이 까다로운 지그헤드를 고급 스킬이라고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구별하시기보다는 미노우도 잘 쓰시면 되니까 미노우도 뭐 미노우랑 이건 지그헤드랑 구별하셔가지고 뭐가 더 꼭 뭐 지그헤드를 꼭 배워야 된다. 웜낚시를 잘 해야만 미노우도 더 뭐 좀 추가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한 가지 기술이라고 한 가지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끝에 달려 있는 루어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조금 다른 곳으로 갔는데 자 이렇게 지그헤드는 이렇게 C 타입 그리고 세드 타입 두 종류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2인치, 1.5인치를 많이 쓰는데 가을 시즌에는 3인치 쓰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지그헤드 쓰고 이제 좀 루어에서 지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이 단위가 인치하고 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인치하고 온수로 되어 있는 건 미국에서 이게 건너온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센티미터를 쓰지 않고 인치하고 온수, 뭐 유류 같은 경우는 갤런 이런 좀 미국 특유의 어떤 그런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인치나 온스를 환산하셔서 센티미터로 환산하셔서 그렇게 계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인치는 인치대로 그 루어의 무게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쏘가리 낚시에서는 2인치 기준으로 조금 크게 3인치, 조금 작게 1.5인치, 1인치까지 쓰시면 되고요. 요 정도 뭐 제 손이나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 지그헤드랑 비교해 보실 때 요 정도 길이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스 온스는 1온스가 27.8몇 그램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온스가 바늘 무게까지 포함해서 28g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고 28g을 4분의 1온스는 나눈 겁니다. 4등분으로 나눈 것이 4분의 1온스입니다. 그러니까 28g이니까 7.23g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온스는 7.23g 정도 되는 뭐 그 정도의 지그헤드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꼭 뭐 군대 편제도 쿼터 단위로 나누죠. 사중대까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쿼터 단위로 나누는 게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그쪽 문화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뭐 음악도 박자가 4분의 4박자가 기본적인 박자듯이 꼭 하나의 단위를 4등분으로 나누고 또 4등분으로 나누는데 4분의 1온스를 또 나눠서 8분의 1온스로 나누고 8분의 1온스를 또 나눠서 16분의 1온스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온스, 8분의 1온스, 16분의 1온스를 그냥
4분의 1 온스는 몇 그램이다, 8분의 1 온스는 몇 그램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그 직접적인 8분의 1 온스는 이 정도, 4분의 1 온스는 이 정도 뭐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지그헤드는 8분의 1 온스고요. 4분의 1 온스를 8등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거 따지자면 한 2.5g 정도 됩니다. 2.5g. 2.5g에 웜 끼면은 3g이 채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8분의 1 온스도 좀 최근에 무겁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참 초창기 때 웜 낚시를 제가 할 때 형님들한테 배우고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4분의 1 온스의 3인치 그러범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조금 써보니까 무겁다, 밑걸림이 많다 그래서 8분의 1 온스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16분의 1 온스를 써서 밤낚시를 주로 하게 됐죠. 그게 이제 90년도 말 정도, 90년대 말 정도, 2000년대 초반 정도에 16분의 1 온스로 밤낚시를 많이 했는데 16분의 1 온스를 그래서 밤낚시를 많이 하고 많은 조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밤낚시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밤낚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없어서 연안을 가볍게 훑는다 뭐 이런 개념들이 없고 스푼처럼 여울을 강하게 때려서 여울 중심을 훑어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16분의 1 온스로 연안을 천천히 흘려다 보니까 아주 마리수에 사이즈 좋은 쏘가리들을 만날 수 있어서 16분의 1 온스로 하는 밤낚시의 개념들이 그때 생겼는데 그때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거 사부님하고도 저희 사부님하고도 얘기 도중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16분의 1 온스를 공동구매해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 금형을 잘못 만들어서 16분의 1 온스가 10분의 1 온스 정도의 금형이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그헤드 10분의 1 온스 지그헤드로 최근에는 그래서 10분의 1 온스 지그헤드가 공동구매 주문을 했는데 저희가 16분의 1 온스로 물품을 받았는데 무게를 캐스팅을 해보니까 기존에 쓰던 16분의 1 온스보다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무게를 재보니까 2.8g 정도 되는 무게예요. 아, 이거는 10분의 1 아니냐. 16분의 1이면 1.5g 정도 되는 거죠. 네, 1.5g 정도 되는 건데 너무 무겁다 그랬는데 막상 밤낚시하고 또 낮에도 가볍게 써보니까 10분의 1이 비거리도 8분의 1만큼은 안 나오지만 그 16분의 1과 8분의 1이 아주 중간 정도의 절묘한 조합이 돼서 그래서 10분의 1이 시장에 이제 국내에만 10분의 1이 좀 풀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10분의 1, 16분의 1을 주로 사용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요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 이유가 뭐냐면 지그헤드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몇 분의 1 온스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딱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요. 낮에 10분의 1 온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로드 채비로 쓰는 게 낮에 10분의 1 온스에 2인치 그러범 밤에 16분의 1 온스에 2인치 그러범을 쓰시면 따로 큰 조합 없이 따로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쓰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낮에는 뭐 8분의 1 온스에 뭐 이런 뭐 굉장한 어떤 조합을 막 구상하시지 말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냥 10분의 1 온스에 2인치 그러범 낮에 쓰시고 16분의 1 온스에 2인치 그러범 밤에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요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네, 그 10분의 1 온스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그헤드를 보시면 지그헤드는 바늘이 2호가 있고 4호가 있습니다. 2호가 있고 4호가 있는데 지금 이건 8분의 1 온스 2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분의 1 온스 4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통에 보시면 2호의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4호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8분의 1 온스 같은 무게 10분의 1 온스 16분의 1 온스 다 2호 4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같은 무게 바늘이 똑같은 지그헤드 무게인데 바늘이 크기가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위에 게 2호고 아래 게 4호입니다. 샵 2호, 샵 4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장에 가시면 뭐 샵 6호나 또 샵 1호나 이렇게 표시는 거의 안 나와 있고
쏘가리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샵 01호, 샵 02호, 샵 03호 이렇게 또 위쪽으로 올라간 공이 붙은 샵이 있습니다. 그거는 더 큰 바늘입니다. 쏘가리 같은 경우는 샵 2호하고 샵 4호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보통은 샵 2호를 쓰는데 그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샵 2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샵 2호하고 2인치 그로범을 조합을 했는데 쏘가리의 경우에 베스처럼 입질을 이렇게 먹어 들어온 입질이 아니고 쏘가리의 경우에는 일단은 한 번에 딱 먹고 돌아서는 그런 입질입니다. 그런데 샵 2호를 언제 쓰느냐, 샵 4호를 언제 쓰느냐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좀 구별을 하자면, 샵 4호가 바늘이 작으니까 예민할 때 입속에 더 잘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 쏘가리는 활성도가 좋을 때, 여름 밤낚시나 여름에 물 상황이 좋을 때 루어의 머리 쪽을 공격하게 됩니다. 루어의 머리 쪽을 공격. 그 의외로 입질을 강하게 받았는데 훅셋을 해보면 대물들이 머리만 씹어놓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입속에 바늘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활성도가 좋을 때 밤낚시에 고를 때는 오히려 바늘이 지그에 대해 가까이 붙어 있는 4호가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그헤드를 쏘가리가 물고기의 머리를 공격한다고 공격했을 때 지그헤드가 바늘 끝이 바늘 포인트가 지그헤드 가까이에 붙어 있을 때 훅셋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반대로 겨울에 쏘가리들이 어떤 식으로 루어를 공격하냐면 활성도는 떨어져 있고 체력은 없는데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꼬리를 루어의 뒷부분을 줄줄 따라오면서 꼬리나 배 쪽을 씹습니다. 꼬리나 배 쪽을 이렇게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그러는데 그때는 머리 쪽을 얘들이 돌아서서 머리 쪽을 공격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뒤쪽을 씹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바늘 꼬리 쪽으로 루어의 꼬리 쪽으로 바늘 포인트가 많이 가 있는 2호 바늘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꼭 흔히 생각하시는 반대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질이 예민할 때는 오히려 2호 바늘, 좀 큰 바늘을 쓰시는 게 맞고, 그리고 입질이 아주 강력하게 활성도 좋을 때는 좀 작은 바늘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여름이든 가을이든 쏘가리 입은 안에 공간이 구조가 넓고 구조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죠. 단순하면서 입 구조가 넓기 때문에 바늘이 조금 더 큰 게 아무래도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복잡하게 뭐 여름에는 뭐 4호 쓰고 어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론적인 아까 그런 것들만 메모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2호를 주로 쓰시면 큰 문제 없이 쏘가리 낚으시는데 훅셋 미스 없이 많이 낚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그헤드 바늘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지그헤드 크기라든가 무게에 관련된 얘기들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요거 궁금하신 것들, 뭐 지그헤드나 요 루어에 관련 궁금하신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 뭐 추가해서 영상으로 만들든지 댓글에다가 제가 대댓글로 달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지그헤드에 관련된 거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자, 루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길어요. 예, 길어서 반반씩 끊어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루어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그헤드 스푼 요 내용으로 1편 마무리하고 2편에서 민호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 끝!